보마. 자, 빨간 머리 이모님. 어르신들은 질병 수집이 보험 필수라 생각합니다. 일단은 질병 수집 같은 경우는 절제,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이 되잖아요. 뭐 건강검진 그리고 미용 목적, 검진 목적은 보장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치료 목적으로 모두 다 보상이 되고 흡입 천자는 안 되는 대신에 그래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 보니까 요즘에 수술비 보험이 선택 아닌 필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너구리 다리님, 60세 어머님은 수술비 보장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? 60세까지는 괜찮게 들어가요. 61세부터 많은 금액이 깎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61세 때 전에 60세 때 좋은 상품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원필 루피님, MD 수술비보다 종수술비가 더 괜찮은 건가요? 보장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회용 수술비가 더 좋고요. 하지만 뭐 암, 뇌심 이런 2대 질병에 좀 높은 한도로 받기를 원한다. 그러면 MD 수술비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모본택시님, 두 가지 다 가입하는 것이 서로 상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겸용해서 가입했습니다. 여유가 되면 두 개 다 같이 가입하면 좋죠. ND 수술비를 하나 넣으면 보험료가 15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다 같이 가입하는 게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